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긍정의 말습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오수향 지음. 잘 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가장 작은 노래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 하기 싫다, 귀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행동이 굼뜨고 일의 진도는 느려지고 맙니다. 하지만 나는 할수 있어. 이것만 금방 끝내고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평소보다 더욱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저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잘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뇌를 춤추게 하는 말. 어떻게 한다고요? 뇌를 춤추게 하는 말. 야, XX 죽고 싶어?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식충아. 비싼 과외까지 시켰는데 성적이 이게 뭐니? 대체 너는 누굴 닮았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폭언, 욕설과 잔소리다. 이런 거친 말투는 순간적인 분노와 상대에 대한 무시가 표출된 것이다. 아무리 거친 말이더라도 한번 들으면 사라질 테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로 상대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거친 말투는 듣는 사람의 뇌를 망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언어를 얼마나 쓰고 있나요? 또 스스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거친 말투는 듣는 사람의 뇌를 망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 마틴 타이거 미국 하버드의 의과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이르면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의 뇌는 특정 부위가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언어 폭력을 많이 당한 뇌를 한번 살펴보니까 특정 부위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언어 폭력을 당한 성인의 뇌를 살펴보니 자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들보, 뇌량이라고 해요. 감정과 그 뇌량에서 하는 일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했다. 자,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것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 코르티솔 때문이다. 언어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코르티솔이 가분비되어서 뇌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상인의 것보다 작은 뇌들보와 해마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코르티솔은 우울증,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인격장애 등을 일으킨다. 굉장히 중요하죠.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폭력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인격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가 밝혔다고 합니다.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176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경험,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점수를 분석했는데요. 정신건강 점수가 높으면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결과 언어폭력을 경험한 그룹의 정신건강 점수는 49.40, 언어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 44.18보다 5점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언어폭력이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내상을 남긴다. 이렇듯 거친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을 뿐 뇌를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뇌를 춤추게 하는 말투는 없을까? 여러분, 뇌를 춤추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말이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해.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내가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거 알지?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즐거운 대화를 하면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이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긍정적인 대화의 신경과학이라는 글에서 주디스 글레이저와 리처드 글레이저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말을 들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옥시토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로와 격려, 칭찬은 대화 지능을, IQ 지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대화 지능이란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하고 함께 성장으로 이끄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능으로 헌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전략적이며 공감도가 높은 대화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즉, 대화 지능이 낮은 부정적인 대화는 코르티솔을 많이 촉진시키고, 대화 지능이 높은 긍정적인 대화는 옥시토신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칭찬을 받으면 뇌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시영 정신의학과 박사는 옥시토신의 힘에서 옥시토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옥시토신이 넘쳐나면 세상 모든 걸 애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옥시토신이 부족한 것 같으네요. 옥시토신은 애정을 많은 세상을 넘쳐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애정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이시영 박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다. 옥시토신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메신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대상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라.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얼마나 또 여러분들하고 관계하는 많은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많이 했나요? 그럴 때 대화는 거친 말이 전혀 없는 긍정적인 말들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럴 때 부정적인 말투는 듣는 이에게만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당사자에게도 건강에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렇겠죠.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 모두의 뇌를 춤추게 한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모두 이로운 일이다.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뒷장에 남겨보면 나에게 쓰는 한마디. 다른 사람의 뇌를 춤추게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뇌를 춤추게 하고 있는 긍정적인 말을 쓰고 있나요? 매일 하나씩 긍정의 말을 주변 사람에게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들도 긍정의 말을 나에게 돌려주고 있을 거예요. 오늘 건넨 긍정의 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건넨 긍정의 말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챕터 뇌를 춤추게 하는 말. 자,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는 말로부터 온다. 평소에 무조건 나는 잘될 거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말에는 간절함과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말을 현실화하는 데 특별히 효과가 좋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암시다. 뭐라고요? 자기암시. 저도 자기암시를 거울을 보면서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이다. 자기 암시에는 원하는 나의 모습이나 상황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되뇌는 방법이 있고 목표를 수치화하여 되뇌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할 때는 뭐뭐 하고 싶다라거나 뭐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시 된다,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자기 대화가 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제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다. 실제로 자기 대화의 효과는 여러 연구로 입증이 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묻고 답하기. 이는 질문, 행동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자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열심히 운동할 거지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래, 열심히 할 거야라는 답하는 게 성취도가 가장 높다고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 워싱턴 주립대학, 아이다호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40년 동안 발표된 100여 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했는데요. 그중 한 사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자신에게 두달 동안 꾸준히 운동할 거지라고 질문하고 그래라고 답한 그룹이 운동하는 비율이 14%에서 2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릭 슈팡 겐베르크 캘리포니아 주립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는데요. 질문은 간단한 것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중요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기술이다. 다음으론 자신을 인칭해서 대화하기다.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 이름 한번더 볼게요. 민자야, 너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더 효과적이랍니다.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 하는 것보다 뭐래요? 민자야, 너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이다. 왜 그럴까요? 이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이 대학생 135명 대상으로 혼잣말과 좌절력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이 2주 동안 운동을 하면서 나로 시작하는 혼잣말을 하는 것보다 자신을 2인칭화해서 너로 시작하는 혼잣말을 했을 때가 운동 계획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산다 돌코스 교수는 혼잣말, 특히 자신을 2인칭으로 하는 말을 하는 경우 성취도가 가장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혼잣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 자제력이 크게 나타났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혼잣말로 이를 계속 인지하는 것이 계획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자신을 2인칭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린 시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롤모델이나 멘토를 삼고 싶은 사람의 좌우명 혹은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시시때때로 되뇌어 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좌우명을 그들로 좌우명과 명언이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 세 가지 방법을 매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말습관의 특징에 따라 활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의 경우 중단 기간에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활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간 목표를 정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자기 대하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나 슬럼프가 있거나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감정 상태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는데 좋다. 이를 통해 성취도와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좌우명을 알다시피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를 나가는 데 효과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많이 자기 암시를 많이 했는데요. 또 혼잣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대화를 나눈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대화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나와 대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될 건데요. 나와의 대화, 어색하지 않도록 간단한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민자야. 지금 기분 어때? 여러분들도 저 따라 보세요. 오늘 몸 상태는 어때? 오늘 나는 참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냐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내가 좋아하는 국수도 해먹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기분 좋게 먹어서 기분이 좋아. 오늘 몸 상태는 어때? 머리도 가볍고 아주아주 아주 훨훨 날아갈 것 같아. 오늘 어떤 말이 가장 기뻤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 어떤 말이 가장 기뻤어? 저는 저한테 해주는 말. 오늘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됐어? 상처된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었어? 자기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나. 여러분, 자기와의 대화를 지금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바로 지금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화의 습관을 한번 바꿔 보시고 이걸 통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효과적인 방법인 말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이곳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실천의 몸으로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